무섭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사유교실 초로이용구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판본체도 써보고요. 궁체, 정자체, 궁체 흘린 체,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써볼 수 있는, 그저 편하게 쓸 수 있는 서체,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좋겠어요. 네 가지를 한번 써보면서 저희 서예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글 서예 여러분한테 하다 보니까 얼른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네요. 먼저 배운 순서대로 판본체, 네, 고체, 그 판본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나오니까. 세종대왕 한번 써봤습니다. 정자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떼그시고 가면 됩니다. 지읒이 세로에 맞아야 되니까요. 써봤습니다. 지금 요 보면요, 이 요 판본체에서도요, 요 종자 볼 때 요 세로역을 좀 지나갔죠? 이게 여러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잘 맞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세로 맞고, 요거는 세로의 바깥에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뒤졌었다는 거 우리 항상 공부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왕은 이 전체적인 넓이의 가운데에 이응이 있는 거죠. 요 이렇게 쓴 겁니다. 종자 이응도 이렇게 이게 이 전체적인 거에 딱 중심에다가 이응을 쓴 겁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높이 맞춘 겁니다. 지금 궁체 정자로 넘어와 가지고는요, 이렇게 내려긋기에 지읒이 맞고 이응이 맞고 또 세로의 굴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맞아서 내려오면 이게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점, 이 점은 세로의 왼쪽에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래쪽 시옷을 이렇게 점을 아래로 찍은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체, 정자체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에는 흘림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에 그 왕, 그 이름 기억하는 거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뭐 구구단 외우듯이 말이야 했잖아요. 그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하면 그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외워가지고 또 쩔쩔맨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아, 그 조금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어? IQ 어? 95도나 외우는데 뭐 100넘는 애들도 못 외우는 애 많아요, 그죠? 그 뭐 안 외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 붓글씨도 훨씬, 초록쌤보다 훨씬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써. 쓰지 않으니까 초록쌤만 지금 못 쓰는 거죠. 저보다, 예? 노력하는데 왜 저보다 못 쓰겠어요? 아무튼, 남보다 조금 잘하려면
남 이상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흘림체 쓰겠습니다. 이 세종은 태종 태세 그럴 때 네 번째 나오는 분입니다. 흘림체입니다. 자, 지읒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이렇게 해서 그냥 끌어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네, 그시면 되겠습니다. 왕. 자, 이렇게 또 맞추는 건 궁체 정자체 맞춰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지읒 요 변화 있죠? 요 변화를 좀 잘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이는 거고 길이 짧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세 채를 다 써본 거 됐네요, 그죠?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들어 줘가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우리 백성에게 만들어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성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한글의 아름다움이 어떤 변화에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저도 지금 마음대로 써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은요 꼭 틀에 박힌 글씨, 틀에 박힌 글씨 꼭 써서 뭐 잘 쓴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 있게 진짜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 갖고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갖고 뭐 못 썼네 잘 썼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붓과 친해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완전히 탈바꿈을 했어요. 그냥 저도 이거 뭐 생각해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붓 갖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써볼수록 이거 좋으네. 이거, 예를 들면요. 이런 거 길게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특별한 글씨를 쓰실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종대왕 우리 한글을 만들어준 그런 성군을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점점 더 좋은 글씨, 멋진 그런 서예인으로 변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록쌤의 서예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